너무 멋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을 정리하는 뿅뿅짱. 우리는 담벼락 밑에서 잤어요. 이게 무슨 담벼락이냐? 타임 캡슐 담벼락. 여기는 바로 타임 캡슐 홍합. 차태훈이랑 전지현이 찍었던 엽기적인 그냥 사진들이에요. 운탄고도 만항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거 운탄고도라고 석탄 나르는 옛날 길을 아마 자전거 길로 만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지금 자리가 이 타임캡슐 여기인데 여기로 삼탄 아트마인 그리고 내일은 뷰 아꿍 우리 집 앞에 뷰가 이래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야 이야 여기도 안반대기랑 비슷하게 해놓긴 했는데 조금은 그거보다 낮대. 여기는 한 800m 대고 거기는 1100m인데 산속 깊은 데 있어서 여기는 굽이굽이 첩첩산 그런 느낌. 평일이라 조용합니다. 한적한 주말이었으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휴게소도 여기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밥 같은 거 먹기 좋고 저 위에 올라가면 저게 카페야.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우와 어떠세요? 손 씻어보자. 손? 자, 씻을까 그러면? 오, 괜찮네. 됐어. 오, 청이다. 봐봐. 사다. 통 요물이래. 어, 우리 맨날 그거. 충전 안 되면, 충전 안 된 대로. 다닌다 그러면 그거. 감사합니다. 이 뷰에서 먹는 이 사과. 여기는 세비제. 세비제? 맛있다. 아빠. 여기도 진짜 안반대기 못지않아. 근데 안반대기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 뭔가. 근데 이거 켜는 거 아니야 이게? 아, 그거는 바로 그냥 전원이 안 켜져도 그냥 바로 켜는 거야. 지금 촬영 계속 되는 거야. 그러네? 어. 전원은 이거고 그냥 바로 켜는 거 그거. 어. 그럼 불 끄면 전원까지 꺼져버려. 하이퍼 덤브도 돼 있는 거야? 아니야. 하이퍼 덤브도 있는 거 같은데. 오, 옆에 뷰 좋습니다. 운전자 뷰. 어, 하늘로 내려가. 이게 뭐야? 어, 너무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야, 씨. 너무 무서워. 이제 너무 무섭다, 이거. 어.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어. 이거 이렇게 운전하면. 어. 우리 이거 올라온 거야, 이제? 어. 어머. 어, 확실히 올라오는 건 제일 무섭구나. 그래. 어, 전혀 못 느꼈는데? 산도 그러고. 어떻게 여기다 막 끊고 어 그러네 여기 아이 무서워 아이 아우 운전 잘합니다 이거 걸어 이거 걸어 배꼽 벗고에서는 멈추는 자세 그렇지.
우와 너무 멋있어. 저 연두집도 이쁘다. 전봇대만 아니고 최고 스위스라고 하겠는데요? 스위스는 전봇대 없어? 없어. 다 바다고 그랬는데 유럽은 다 바닥에다 깐가 봐. 하와이는 있었어. 하와이라고 할까? 하와이 같진 않아. 하와이 같진 않아. 그래서 세비즈길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야 진짜 산이랑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건 참 독특하구만. 아 멋있습니다. 아 저 집 너무 좋다. 좋다 좋다. 어머 이거 너무 시원해 여기. 이 집 다 오 너무 예쁘지. 뒤에 오픈 봉비. 화장실도 예쁘지. 색깔이 너무 이쁘다. 그때 이런 색깔이었나? 삼시세끼 여기서 제일 많이 찍었지. 어 맞아 옥수수밭 여기가 옥수수밭이었구나. 옆에가 이렇게 이뻤네 이랑. 그렇지. 어머 이제 얘네 진짜 와 무슨 바로 앞에서 수박 갖다 놓고 여기서 먹었구나. 와 여기를 건너가는 거네 이렇게. 약간 비 뿌리는 건 있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러니까. 와, 뭐 물고기 되게 많다. 와, 여기 이급수에서 사는 거라. 아, 이급수. 와, 여기. 우와, 물고기 진짜 많다. 고기, 고기들이 여기 막. 여기 맞나 본데? 어머. 오, 너무 진짜 멋있다. 오. 심어놨네. 와, 어, 너무 좋은데? 600m 이상 올라와서 시 자체가 뭐, 뭐의 중심이야? 남을 가려서 뭔 중심? 산소도시 태백인데 뭔 중심이에요? 2시간 걸려서 왔네? 2시, 그렇지 2시간 걸려서 왔네. 와 소 잡는 날이 딱 있네. 수목금 소 잡는 날. 자자자자 네 언니 뭐 나 육개장 먹어봐. 되냐? 나도 얼큰하게 먹고 싶어서 갈비탕에 먹고 싶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시원하게 얼큰하게 먹고 싶네. 양 육개장 한 거야? 양이 들어간 거겠지. 양이 뭐야? 그런 하얀 거. 그거? 어. 곱창 양? 아니 곱창은 아니고. 됐습니다. 양 육개장 어느 분이니까? 네. 양만 들어간 거예요. 네. 반찬 더 드시는 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도 있으니까 떠나주세요. 이게 양육개장이야. 얘는 그냥 육개장. 어때? 매워. 안 매운데? 보기에는 되게 매워 보이는데 안 매운데?
맞어? 이게 우리가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뭐지? 영화 가기 전에. 영화 가기 전에 우리 길에서 뭐. 아무튼, 그렇다 했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 주전역으로 가봅시다. 2km 정도 1점 아니야 600m 약 60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태백시 구문소 만항제 만항제는 갔었고 검룡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데 해양의 후에 세트잖아요. 해양의 후에? 아 멜봉산 풍력반 아까 거기가 멜봉산이요? 멋있는데? 멋있네. 여름에 오면 이렇게 되겠다. 그러네. 지금은 다 갈색이지. 그렇지. 이게 해발 저기 서 있다. 주전역 한국에서 제일 높은 역 대박 855m 73년에 만들어졌네. 8시 넘어 다 왔을 수도 있어. 팔랑개비가 여긴 돌아가네. 저 뒤에 거는 안 돌아가는데. 와 진짜, 진짜 높다. 이거 꼭대기야. 와 꼭대기 완전 꼭대기.